안녕하십니까. 드럼치는 임용훈입니다. 지난 시간에 삼바 첫 번째 시간에서 싱글 스트로크에 손과 발을 일치시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제 그게 좀 되실 거예요. 그 연습을 하시면 스네어를 치고 탐탐을 치는데 발이 엇나가지가 않게 됐죠. 그때부터 무슨 연습을 하느냐, 액센트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네, 그 액센트 연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액센트는 뭐죠? 강세, 강한 음을 세게 치고 나머지를 작게 처리할 줄 아는 거. 네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? 액센트를 세게 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음들을 작게 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액센트가 되겠죠. 예전 코스모스 악기의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제가 부대찌개를 이용해서 액센트를 연주한 게 있는데요. 그 부대찌개 중에 첫 음, 부의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발은 똑같이 쿵, 칙쿵, 쿵, 칙쿵, 원, 투, 쓰리, 포. 이거 갑자기 처음에 하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. 그냥 보기엔 편해 보이시지만 칠 때 액센트도 탐으로 옮기게 되면 발이랑 또 엇갈리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연습하실 때 팁은 다 작게 쳐보세요. 다 작게 치면서 발이랑 일치하는지를 유심히 들어볼게요. 1, 2, 3, 4. 여기서 액센트 추가. 이해되시죠? 이 다음 게 어려운데요. 부대찌개 중에 대, 두 번째 음 액센트를 넣으면 싱글 스트로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아레라렐, 아레라렐을 하는데 발은 쿵, 칙쿵, 쿵, 칙쿵 쳐야 돼요. 이거부터 조금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. 한번 느리게 보여드릴게요. 조금 빨리 하면요. 이런 연습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제가 왼손으로 지금 칠 때 플로트함을 치기 불편하죠. 그럼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플로트함도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. 왼손으로 꼭 플로트함을 쳐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편하게 이만큼만 저는 갔습니다. 반대로 오른손으로 굳이 여기 있는 막 북을 여기다 세팅해놓고 막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지 않거든요. 세트 드럼이라는 것은 드러머들마다 자기 취향대로 세팅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편한 대로 연주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. 다시 돌아오면요. 부대찌개 중에 대에다 액센트 넣는 거 굉장히 어려우셨죠? 이번엔 찌에 넣는 겁니다. 아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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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렐. 이건 조금 쉽죠? 네, 이 다음 게 골치 아픕니다. 부대찌개, 여기에 액센트. 그러면 아렐랄 엘, 아렐랄 엘. 이게 제일 어려워요. 저도 처음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. 해볼게요. 1, 2, 3, 4. 이 발의 더블킥 중에 앞에 음이랑 왼손이랑 만나요.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나죠.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습밖에 없습니다. 안 되시면 느리게 무조건. 그래서 부, 대, 찌, 개 액센트를 넣는데 이 부대찌개 액센트를 제가 네 번씩 번갈아서 쭉쭉 연주해 볼게요. 그럼 어떻게 들리나?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좀 빨리 해볼까요? 1, 2, 시작! 벌써 뭐가 좀 나오려고 하는 느낌이죠? 네, 이게 삼바 기초 테크닉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드럼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.